하고 있나 봐. 계단부터. 그건 아닌가? 그건 오빠. 아닐걸? 맞나 본데? 저희 카메라 있잖아. 단층 올라가고. 어, 단층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모교를 사랑하는 친구들인가? 모교를 사랑하는 친구들인가? 연, 뭐야? 안녕하세요. 연세 아니야, 이건? 왜 이래,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수능만 좀 자고 어딜 가겠어, 당연히. 만점이야. 당연히 연세대학 가겠어. 야. 연대, 네. 만약 합격하면, 그냥 가. 연대는, 연대, 연세대학. 연대 미치니까. 과장의 우리나라 최고는 연대대학 과장이야. 나머지는 볼품이 없어. 저희가 사실 서장훈 선배님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사실 연고전을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패배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저희가 연고전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선물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니네 저기 내가 그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그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구나. 갖고 왔으니까 네. 그래 고맙다. 네. 내가 여기 받아서 사이즈도 나름 알아보고 사온 예쁘네. 거라서 나는 이거 뭐 상징적으로 아니 진짜 잠깐 마음이 예쁘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름 김우영입니다. 김우영 23살입니다 뭐 전공이 뭐야? 공과대학의 산업공학과 전공. 산업공학. 저는 권보경입니다. 권보경. 네. 상경대학 소속의 경제학부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 오늘 무슨 일로 왔어?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생 홍보대사 2년 활동을 하는 중인데 2년에 19명 중에 제가 유일하게 청일점으로 혼자 남자거든요. 새로운 부원들을 모집하는 홍보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그 포스터 사진을 보고 저 정도로 성비가 심하면 문제가 있는 단체가 아니냐, 동성애자 비율이 많을 거다, 저 사람도 뭐 게이일 거다 이런 식으로 욕설도 달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오해도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좀 여쭤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영이는 왜 됐지? 홍보에 우영이는 왜 됐지? 홍보에 아 제가 왜 지원했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나쁜 얼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통 이 학생 홍보대사들이 저기 무슨 뭐 책자에 뭐 모델로 쓸 거다 뭐 이러는데 제가 그리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절대 얼굴을 전혀 평가하지 않고 뽑고 있거든요. 아 그래? 요즘 바뀌었어? 아니 그러면 19명이 여잔데 넌 왜 너 하나를 뽑았냐 이거지. 아 사실 그게 원래는 제가 혼자 남자가 아니었는데 이제 임기가 다 돼서 퇴임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명을 당하신 분들도 생기고 제명? 해서 네. 생기고 제명? 해서 네. 뭘 했는 미안한데 거기서 뭘 했는데 제명을 당하니? 받아쳐먹기만 한 거야 그냥 주는 맞아요. 거니까 맞지? 네. 왜냐면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하고 맞아요 맞아요 다 알지 내가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투어를 하게 되면 단둘이 여자분이랑 투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미안한데 투어라는 게 이제 학교에 누구 어떤 손님이 오시면 그분들을 모시고 학교 투어라는 네, 얘기지?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학생들도 많이 오고 네 맞아요 그래. 학교 투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니네 이거 활동하면 무슨 장학금을 좀 주나? 저희가 근로장학생으로 학교에서 이제 소정의 장학금을 지금 받으면서 그래서 아까 걔네들이 먹튀한다는 거야. 일 안 하고. 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학교에 좀 알으라고. 홍보대사 맞으면 나보다도 모르냐고. 홍보대사 맞으면 나보다도 모르냐고. 나 방송 예능에서 연세대학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나 말고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진짜 저는 책임을 다하고. 제가 단둘이 투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저의 여자 동기 같이 투어 하신 분의 남자친구분께서 그래서 자기는 조금 불편하고 앞으로 단둘이 투어하는 일을 없도록 해줄 수 있겠냐고 저한테 이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사실 제 남자친구도 워낙 인연이 붙어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영 오빠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있지. 그냥 뭐 우영 오빠가 이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영 오빠? 김우영 오빠라고 해. 이런 식으로 성도 붙여서 얘기해달라고 하고. 그만 만나라 걔는. 아 내가 봤을 때 쿨하지 못한 스타일이다. 아니 근데 썸 탄 사람이 있어? 그럼 너가 그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 아 저희 단체 안에서는 절대 연애 금지라서 절대 없고요. 아 말 같지도 않다. 다른 소리 하고 있어. 그 임기가 어떻게 얼마 돼? 저희 시작하고 1년 반 동안. 또 1년 반 있다가 사귀는 거야, 그럼. 1년 때쯤 지났을 때쯤에 슬슬 이제 썸을 좀 타다가. 6개월만 기다려. 아니면 네가 먼저 나가 있을래? 저희는 근데 정말 일적인 공적인 관계로. 아 말 같지도 않아. 다른 데 소리 하고 있어. 그 홍보대사 하는 친구들끼리도 무슨 MT 같은 거 갈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MT를 여자 19명하고 하는 거 아니야 얘가? 공대 아름이 느낌이네. 아니, 공대 자기 아름. 혼자서 아니, 자기 혼자서 여자 19명이나 MT 가는 거야. 와. 야 진짜 나 오랜만에 별로 나 부러운 사람이 없는데 넌 부럽. 너는 부럽다야 살짝. 전생에 뭘 많이 구했나 보다야. 근데 사실 우영 오빠는 이제 공대 MT가 다시 그립다고 할 정도로 저희 2년 안에서의 MT를 힘들어하더라고요. 배가 불렀구나. 제가 공대다 보니까 공대 MT를 가면 정말 고성방가의 끝판왕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걔네도 얼마나 외로우면 소리를 지르겠니? 걔네도 얼마나 외로우면 소리를 지르겠니? 거기야말로 진짜 반대 입장 아니야? 어? 뭔가 여러 가지 꿈을 갖고 들어왔는데 특히 MT나 이런 거 얼마나 기대했겠어. 그치. 갔는데 100명이 갔는데 여자가 2명이고 97명이 남자다 그러면 그러니까 걔들 맨날 거기서 술 먹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야. 답답하니까 누가 있어야 되는데 맨 남자들끼리 막 얼마 짜증이 나니. 아유. 고민을 이제 상담을 해줄 때 애들이 자기 편을 안 들어주면 좀 삐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우영 오빠는 아무래도 공대에서 왔다 보니까 여자 애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런지 많이 당황하고. 우영아 진짜 잘 들어봐. 네, 잘 듣고 있겠습니다. 우리 19명의 여자 동료들한테 그 고민을 듣는 게 낫겠니? 아니면 19명의 남자 동료들한테 나는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이 얘기를 맨날 듣고 있는 게 낫겠니? 어떤 게 낫겠니? 둘 다 별로지만 그래도 굳이 저는 사실 남자들이랑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한 거야. 남자들이랑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한 거야. 얜 너 이럴 거면 빨리 관둬. 뭔가 테스트에서 통과한 느낌이 나네. 야. 봐봐. 19명의 남자랑 맨날 그렇게 같이 있는다는 생각을 해봐. 늘 같이 24시간 같이 붙어있으면 24시간 같이 붙어있으면 없던 결벽이 생겨. 무슨 얘기인지 알아? 어? 고민? 뭐가 고민이야 네가? 그러니까는 다시 태어나면 김우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지 우리가.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싶었어.
그런 거 한두 마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근데 너 복용이 난 네가 더 걱정인 게 여기 나온 거 남자친구가 알 거 아니야. 맞아요. 사실 오늘 촬영 때도 남자친구랑 데이트가 있었는데 취소하고 여기 나왔습니다. 모레 남자친구가. 김우영 오빠랑 나간다는 말에 좀 싫어하긴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연대생? 네. 어. 김우영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연대에서? 아, 네. 네, 김우영 오빠. 그러면은 복용이는 무슨 고민이 있어? 아, 저는 지금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사실 일정이 굉장히 바빠요. 근데 제 남자친구가 이제 내년에 바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그래서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고 나면 저랑 남자친구랑 캠퍼스에서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올해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연세대 캠퍼스도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봄이어가지고 벚꽃도 피고 이런 거 다 즐기고 싶고 남자친구랑 밥도 같이 먹고 싶어 한데 수업을 듣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생기면 무조건 투어로 가야 돼서 밥도 사실 홍보대사 친구들이랑만 먹을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 되고 그래서 평일은 그렇게 계속 투어하고 또 주말에도 투어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 분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우리 후배한테 이런 얘기하면 가슴이 아픈데 대문 밖은 어차피 그 친구 군대 가잖아. 무슨 얘기 할지 아니? 네,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아니에요. 아니라고는 했는데. 네. 그러면 우리 복용이의 얘에 딱 맞는 얘기를 해줄게. 네. 내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연세대학교 농구가 진짜 인기가 좋았어요.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인기가 좋았던 우리 선배들 있잖아. 그중에 몇 명은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했어. 뭐 말도 안 돼. 이거는 뭐 그냥 학교에서 연습하고 거기 국가대표 가서 연습하고 막. 그런데 그럼 그 인간들은 한 번도 거기서 그 학교 다닐 때 연애를 안 했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 어? 그렇게 바쁜데? 그쵸. 했지. 아무리 바쁘다 해도 시간은 있어.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시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너 군대 안 갔지 아직? 군대 안 갔지 아직? 전 갔다 왔습니다. 전 갔다 왔습니다. 그래? 승자는 우영이야. 그렇지. 야, 니네 오빠 가는 건? 얘는 최고네. 최고야. 컨디션이 최고라니까. 컨디션이. 그러면 임기 끝나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뭐 이 오빠 만나든가. 이 오빠 만나든가. 우영이는 지금 현재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대학생, 남자 대학생 1위야, 네가.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너의 고민은 오늘 없던 걸로 할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복용이 연애를 한번 오케이, 봐줄게. 오케이. 이제 남자친구 네. 얼마 있다가 군대를 간답니다. 자, 뽑으세요. 복용이도 열심히 좋은 시간 보내고 싶지만 학교 일이 있다 보니까 오해를 살 만하고 또 피곤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합니다. 고용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야, 이게 네 남자친구야. 기다려라. 이게 복이잖아, 복덩어리들. 이게 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 이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있고 다른 해석도 있지. 있고 다른 해석도 있지. 이게 아직 이게 복용이고 앞으로 네가 만나게 될 남자들이다. 이렇게 계속. 계속. 만나게 될 남자들이다 이렇게 계속 앞으로 한두 끝도 없이 이제 계속 만날 거니까 네가 선택하는 거다. 너무 어떤 너무 몰입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봐. 이게 그래. 서장훈 선배님 뭔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안에서 저희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은 조언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최대한 제가 가진 이 환경을 좀 행복하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게 앞으로도 홍보대사 활동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같은 진지한 조언에 잔뜩 감동받고 가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우영, 권보경,